이 자동차 업계도 쌍용차의 그 인수가 지금 이슈인데, 인수 이야기가 관련된 게 많이 있어요, 요즘. 네. 예. 특히 피해 첨단 소재가 좀 엮여 있는데, 좀 들어볼까요? 네, PI 첨단 소재도 오늘 주가가 장 초반에는 한 10%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왔거든요. 네. 다른 것보다는 어쨌든 인수 전에 롯데 계열사들하고 뭐 하나솔루션 총 10개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네. 들렸습니다. 그래서 롯데 쪽에서는 약간 발을 빼는 모습인데 일진 그룹 관련주들이 참여하면서 오늘 일진 홀딩스하고 일진 전기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조금 약한 흐름, 또 제한된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인수 얘기가 나오면은 관련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PI 첨단 소재는 어쨌든 지난해 매출 한 3천억대 좀 벌면서요. 영업이익이든 뭐 수익이익이든 한 600억에서 650억 정도 꾸준히 돈을 잘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인수 기대감 이후에 어쨌든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은 좀 괜찮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PI 첨단 소재 펀더멘탈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PI가 이제 그 폴리이미드 필름 자체인데 이게 고온이라든지 저온에서 상당히 좀잘 견디는 또 굴곡을 잘 보여주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주로 모바일 쪽에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연성 회로 기판이라든지 방열 시트 이쪽으로 들어갔었는데 연간 어쨌든 3,900톤 정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에 생산량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계속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경쟁 업체도 이 정도의 생산량을 하지만은 판매율에 있어서는 좀 독보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 모바일 쪽, 중국 쪽에서 스마트폰 연간 생산 목표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조금 내려왔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군들 비교해 봤을 때좀덜 빠지고 그래도 좀 빨리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방열 시트라든지 FPCB 이쪽이 모바일 쪽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모빌리티, 전기차, 그 진짜, 다음에 네. 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반도체용 소재 쪽으로 들어가는 분야가 좀 확대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인수 전에 여러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어쨌든 전기차 이쪽 관련해가지고 2차 전지 소재 쪽에 좀 투자를 진행을 한 상황이라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또 연이어 또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윗꼬리는 달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